아니요. 6등까지 가고 나서 FA컵 결과를 봐야죠. 6등까지 일단 가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FA컵에서 만약에 맨유가 우승을 해버린다. 그럼 6위를 하더라도 컨퍼런스예요. 맞아. 일단은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일단 다 이기고 생각해야 된다니까. 노팅엄을 잡아야 돼요.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경기 양상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원정만 갔다 오면 애들이 애들이 야 난 첼시 이렇게 홈에선 이렇게 뛴다 그러면 원정 가면 난 첼시야 이렇게 뛰기 때문에 약간 원정은 불안합니다. 오씨 이거 봐 또 이래. 또 원정만 가면 또 이래. 자 넣어줍니다. 무드립 좋아. 드리가 됐어. 드리가 가! 왜 노골이야? 나이스. 와 개쩔었다. 누가 밀어줬어 방금? 와 개쩔었다. 잘 밀어줬다. 파머 파머 10어시 했다. 10어시 했어. 아 그놈의 10어시 참 힘들었다 씨. 우와 아 뭐해 아 씨. 아하 세트피스에서 또 털렸네. 아 나 정말 잭슨 어깨 때문에 걸릴 수도 있겠다. 무릎이나 바디아실이죠 저거. 바디아실인가? 아 꼬리네요. 그래 뭐 다시 하지 뭐. 17분 동안 0대0이었다 생각하고 해 다시. 노팅엄도 잘한다 씨. 홈이다 이건가? 웨스턴보다 훨씬 낫네요 진짜. 5-4-1 전술이라서 그런지 중원이 그냥 딱 묶여있네. 그러게 오늘 잭슨 진짜 못한다. 오늘 진짜 이거 뭐야 유지를 못하는데 공을 잡아놓고. 잭슨은 못하는 날은 진짜 별로네. 잭슨 왔어 잭슨. 아유 아 파머 패스 너무 좋았는데. 이러니까 이제 10어시지. 오우씨 와 근데 세트피스 진짜 잘한다. 어머머머머 이거 뭐 야 얘네 뭐 투석기야 뭐야 왜 이렇게 세트피스를 잘해. 아 이거 측면도 안 살고 중원도 안 살고 미쳐버리겠네. 이거 중원은 사람이 많 저쪽에 사람이 많으니까 피지컬도 좋고 근데 측면은 또 측면대로 돌파가 안 되고 야 이거 되게 답답한 경기네요. 우와 씨 와 그대로 갈 뻔했네. 아니야 막은 거 아니야. 골퍼스트에요 골퍼스트. 간만에 첼시답다. 이렇게 첼시답지 않아도 되는데 간만에 첼시답네요. 그리고 은쿤쿠가 누구랑 바꿨죠? 마도에케. 자 올렸습니다. 헤더! 와! 와! 엘랑가인가요? 아, 저 엘랑가 우리 엘랑가한테 지지 않았나? 엘랑가한테 먹혀서 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거? 엘랑가 몰라. 웨이. 노팅엄 마두에케. 노팅욱 노두에케다. 노두에케. 노팅어케. 노팅에케. 스털링이 나오네요. 무드릭을 빼네요. 오늘 하나 보여주자. 5억씩 받는데 오늘 하나 보여주자. 스털링. 전반기 폼 한 번만 보여주자. 파머 내주고요. 됐다. 아우. 아 오도이 조심. 오도이 조심. 오도이 살려주세요. 와. 와 미쳤다. 오도이 불안하다 했어. 어쩐지. 야 이렇게 포치가 경질되나. 이제 유로파는 정말 어려워졌네요. 두 골을 넣지 않는 한 정말 어려워졌어. 좋은 꿈 한번 꿨다. 좋은 꿈 한번 꿨어. 자 다 같이 한번 불러줄까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포체티노. 정은 안 들었습니다. 정은 안 들었어. 어쩔 수 없지 그럼. 자 교체가 있나요? 아 제임스네요. 갤러거가 빠집니다. 진짜 주장이 나왔네요. 진짜 주장 나왔다. 됐다. 홀로그램 아니죠 지금 제임스. 야 이게 보니까 홀로그램 아니죠 제임스. 자 스털링 그렇지 스털링. 오 이야 한 건 한다 그랬는데 이야 희망의 불씨를 태우는 거야? 그래 한번 불씨 태워보자. 포체티노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저 짐 싸지 말라고요? 왜요? 야야 넣었어. 어 짐 다 쌌는데 지금 거의. 지금 거의 다 쌌는데. 어 이거 너무 좋다. 됐다 제임스 올려주고 헤더. 우와! 와 정말 잘 올렸다. 와 어떻게 이렇게 올리냐.
야 근데 오른쪽에 제임스 하나 더 넣은 거 미드필더로 나쁘지 않다. 확산해. 구스토하고 제임스 넣으니까 이제는 오도이한테 뚫리지도 않고 확산해. 제임스 쪽으로 빌드업 하지 말래. 깨진대. 와 근데 구스토도 구스토지만 제임스 진짜 미친놈이구나. 그러니까 이러니까 못 끊는 거야. 진짜 금연 같은 선수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구스토도 들어오고 우쿠렐라도 있었고 찰로바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풀백을 세우긴 세우잖아요. 근데 진짜 금연 같은 선수야. 못 끊는다니까. 또 결국엔 한번 맛보면 또 못 끊어. 제임스? 아 제임스 그런 거 하지 마. 제임스야 막 드리블 하지 말고 그냥 줘. 괜찮아. 너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걸 바라지 않아. 어? 야 이게 얼마나 특급률인데 씨. 야 제임스는 안 된다. 제임스한테는 태클. 야 이거 제임스 태클 금지법 만들어야 돼 이건. 아 뒷근육 만지지 마. 아유 괜찮아. 너 햄스트링 아니야. 바지 똥 먹은 거 뺀 거지? 어 깜짝 놀랐잖아. 왜 뒷근육을 만져? 깜짝 놀랐잖아. 어 좋아. 야 일단 다 버텼는데 시간은 다 버텼는데. 헌데 헌데 헌데. 어머 어머 끝 끝 끝내줘 끝내줘. 살림 잘못했어요. 끝 끝 끝. 자 이겼어요. 와 진짜 포바오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 야 이게 무슨 역전승이야. 아니 오늘은 그냥 리스 제임스다. 오늘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리스 제임스입니다. 리스 제임스가 크로스 성공률이 말이 안 되네. 잡아서 갖다 올리면 그냥 들어가네요. 이 맛에 제임스 쓰기는 하는데 제임스 진짜 꾸준했으면 좋겠다. 갤러거 어디니? 오케이 갤러거. 갤러거가 내려앉는 상대로는 진짜 별로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갤러거는 내려앉으면 별로예요. 그런데 갤러거가 측면 이쯤 올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렇게 3인방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오른쪽 측면이 마드에케가 막히니까 너무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찰로바는 오도이를 막느냐고 전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구스토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구스토가 올라가면 여기가 너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 오도이한테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마드에케를 빼고 갤러거 빼고 무드릭 빼고 은쿤쿠 넣고 스털링 넣고 스털링도 들어가서 한 골 넣었죠 결국에. 그리고 이 제임스를 넣으면서 제임스가 차라리 여길 보고 구스토가 이렇게 해서 제임스가 오버래핑을 해서 크로스를 올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제임스가 그냥 그걸 너무 잘해버리네요. 그러면서 제임스가 풀백을 봐야 될 때는 실바랑 바디아실이 이렇게 내려오고 쿠쿠렐라 이렇게 했고 카이세도가 이렇게 가면 구스토가 수비 보는 식. 그러니까 카이세도도 좀 편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형님 왜 이제껏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게 더 이것도 열받아. 이렇게 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안 한 거. 리스 제임스 없었으면 오늘 졌을 겁니다. 이 오른쪽 측면을 어떻게 그러니까 아이나와 오도이를 컨트롤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공격이 안 되는 거 오늘 교체하는 것도 경질이 걸렸으니까 진짜 잘하긴 잘하더라.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인버티드로 카이세도를 도울 수 있고 제임스만 나올 수 있다면 아 우리가 맨날 그거 했잖아. 제임스만 뭐뭐 된다면 제임스만 뭐뭐 된다면 이거. 아 근데 오늘 제임스 진짜 좋네요. 야 말이 안 된다 얘는. 잠깐 나와서 15분 동안 보여준 게 어떻게 이 정도지? 제임스 언젠간 풀타임 그러니까 은쿤쿠는 근데 진짜 아쉽더라. 맞아. 은쿤쿠는 좀 아쉬웠어. 아직까지 은쿤쿠 쓰는 법도 모르는 것 같고 애폼 자체도 좀 별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임스는 뭐 완벽하게 훈련 컨설팅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팀 훈련에 복귀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그냥 애 자체가 잘하는? 그래요. 은쿤쿠도 적응하면 잘하겠지. 왜냐면 잭슨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고 파머하고 이런 자원들이 적응 없이 잘해주는 거 쿠쿠렐라도 적응 아 카이세도도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고 여러분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파머 잘하면 다음 시즌 안 묶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탈압박이 지치지만 않으면 생각보다 3명이 붙거든요. 얘한테 3명이 붙거든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노팅엄이 다음 시즌 파머가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얘가 오늘 압박을 3명한테 당했거든요. 근데 꽤 많이 풀어나오더라고요. 꽤. 이게 저는 다음 시즌 얘한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다음 시즌 보나마나 하거든요. 압박받으면 바로 막힌다 이거 아닙니까? 물론 평소보다는 압박이 많으면 못하겠죠. 그잖아요? 평소보다는 못하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압박 잘 풀어나왔다. 왜냐면 노팅엄이 오 4-1로 나왔거든요. 중원에서 파머를 계속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파머가 볼줄기니까. 그러니까 파머가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뭐 무드릭의 골이나 잭슨이 늘 뻔했던 거 뭐 이런 게 좀 있다라는 거. 카이세도 어떻게든 투볼란치만 될 수 있다면 구스토가 들어오든 제임스가 들어오든 쿠쿠렐라가 들어오든 아니면 갤러거가 내려오든 내려와서 보좌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1인분을 하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맞추기가 되게 좋다. 엔조와 카이세도 조합도 맞춰봐야겠지만 엔조가 빠진 상황에서도 조합은 맞출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좀 처진 캉태 같은 느낌? 캉태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서 조금 처진 캉태 느낌? 갤러거가 참 이거는 이제 논제인데 내려앉으면 결국 공격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본인이 때린다든지 탈압박으로 돌파를 한다든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제일 아쉽습니다. 이것만 됐다면 재계약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왠 잡아야 되는 자원이에요. 이렇게 되면 갤러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원인데 이 내려앉기만 하면 갤러거의 압박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 이러니까 갤러거를 사겠다는 팀도 비싼 돈을 안 주려고 그러고 팔겠다는 우리도 재계약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랑 동일 반복인 게 이제 마두에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랙 기질은 있기는 하지만 아자르급의 크랙 기질이 아니다 보니까 내려앉으면은 공간이 안 나면은 드리블을 못 치는. 근데 또 은근히 패스도 잘 안 합니다. 얘가 돌파할 수 있으면 돌파하고 나서 패스를 줘요. 이게 전술적인 코칭인지 아니면 마두에케의 성향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마두에케하고 갤러거가 놓인 것 같아요. 반면 무드릭은 또 가능합니다. 왜냐면 얘는 그냥 빨라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내려앉았고 공간이 없는데 워낙에 빠르니까 공간을 만드는 느낌이에요. 다만 이제 퍼스터치나 이런 건 좀 아쉬웠고 오늘 그래서 골드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분명히 라인 컨트롤을 했어요. 근데 무드릭이 너무 빠르니까 동일 선상에서 치고 들어갔는데 무드릭이 더 빨라버리니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이건 치트키죠 그냥. 그리고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밥값 정도 해줬다. 역시 거기서 드립을 쳐갖고 딱 집어넣는 거. 이건 뭐 어차피 스털링 때문에 역전한 거죠. 스털링 개인 능력으로 해낸 거니까. 쿠쿠렐라. 인버티드도 좋은데 중원에 피지컬 좋은 팀을 만나면 이건 안 되겠더라고. 제임스가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제임스 들어가니까 잡히더라. 근데 이 요 근래 쿠쿠렐라는 깔 게 없습니다. 정말 잘해요. 빌라전부터 토트넘, 웨스트햄 지금까지 깔 게 없습니다. 이 이상을 바란다 그러면 쿠쿠렐라가 감독이죠. 이 이상 바라면. 제임스.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상상 속의 제임스다, 상상 속의 제임스다 그러지만 그 상상 속의 제임스를 그냥 보여줬어요. 오버래핑할 때 공을 잘 터치해서 몰고 올라가서 크로스 정말 잘 올리고. 제임스는 진짜 아프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 정말 게임처럼 올렸어. 맞아. 딱 먹기 좋게. 그것마저 잭슨이 못 넣었으면 나가야지 뭐 그건. 아 근데 잭슨 그건 넣습니다. 14호 골이에요. 오늘 잭슨 14호 골이죠. 리그. 저는 무드릭, 스털링을 제외한 무드릭, 마두에케, 파머, 잭슨까지죠. 주로 이제 쭉 나와주는 자원이. 얘네는 아쉬울 때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욕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도 부상 없이 나와줬고 어쨌든 필요할 때 골은 다 넣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아쉽지. 상위권은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아쉽고 이런지만 어쨌든 이 공격력 덕분에 오늘도 3-2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잭슨을 이제 하나 보자 그러면 내려앉는 수비 앞에서는 좀 비벼줘야 돼요. 그러니까 포스트 플레이가 좀 돼줘야 되는데 그건 아예 그 능력은 아예 없고 측면으로 빠져주는 것도 측면으로 들어가 봐야 5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쉽고 요런 부분들은 아쉽죠.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를 사긴 사야 되지만 어쨌든 골을 집어넣었으면 된 거예요. 찰로바랑 실바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에서도 또 결정을 내린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엔조하고 은쿤쿠는 감독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엔조하고 은쿤쿠를 못 써. 우리 감독이. 은쿤쿠 복귀하는데 또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임스를 비교해보면 제임스 5개월 졌어요. 5개월. 근데 제임스는 멀쩡하게 잘하지 않습니까? 쓰는 법을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포체티노 잘못도 아니고 은쿤쿠 잘못도 아니에요. 누굴 더 중요시 보느냐의 차이 정도지. 그리고 오늘 포체티노 저는 살다 포체티노 교체술을 칭찬할 줄 몰랐는데 교체술 정말 좋네요. 세상에나. 제가 포 감독님이 제일 불만이 교체술이었어요. 늘. 아니 도대체 교체술을 왜 이렇게 가져가서 이걸 말아먹냐 했는데 오늘에야말로 드디어 칭찬을 하겠습니다. 오늘 교체술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오른쪽 뚫리니까 제임스 는 것까지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잡았지. 오늘 저는 높은 확률로 카사데이 넣을 줄 알았어. 우고 축구랑 키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 오늘은. 아 근데 저는 파머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면 돼요 파머는. 파머는 여기서 자유도를 더 부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경기도 보면 그냥 클라스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패스 선택이나 공을 키핑하는 능력이나 그 키핑했을 때 시간을 끌지 않고 내주거나 시간을 끌었을 땐 이유가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21골 15시를 하고 있죠. 근데 그 15시를 무드릭이 만들어줄 줄 몰랐네요. 암튼 여기서 마무리하죠. 아우 야 올 시즌 도파민 축구만 몇 번이냐 이게.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시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려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려요. 지금 900명 계시는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려요.